안녕하세요. 청담 언니 치유입니다. 봄이 오긴 오나 봐요. 여기저기서 꽃축제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가고 싶었던 에버랜드의 튤립축제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버랜드 튤립축제에서 입으면 예쁠 것 같은 옷들을 짜라란! 준비를 했고요. 근데 옷은 예쁘다 해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오면 다녀? 나 이뻐도 다야! 오늘 이야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패션의 세계가 정말 재미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머리를 단단하게 채우고 에버랜드 한번 가볼까요? 고! 오늘은 저한테도 사실 되게 낯설었던 브랜드의 의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옷들을 구매한 곳은 청담동에 있는 분더샵이라는 셀렉트숍인데요. 셀렉트숍이 뭐지?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옷을 평소에 산다고 하면은 살 수 있는 가게들이 정말 많잖아요. 나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옷은 잘 입고 싶은 욕심은 있지.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서 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난 너무 바빠서 그 트렌드를 다 공부할 순 없는 거야. 그 트렌드를 다 분석하고 전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것들만 쏙쏙쏙 뽑아서 그래 전시해놓고 판매하는 공간이 바로 셀렉트 숍인데요. 이왕이면은 패션에 대한 지식이 좀 많고 견해가 깊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사람이 골라준 옷이라고 한다면 실례가 아무래도 가겠지. 그치? 게다가 그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옷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곳곳에 알려지지 않은 보물 같은 옷들을 만약에 골라오는 그런 샵이 있다면 여러분들 관심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분더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신세계의 정유경 상무가 만든 거예요. 정유경 상무도 누구야? 정유경이라는 이름은 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정용진, 이마트 정용진 SNS 하시잖아, 인스타그램. 많이 아실 거예요. 바로 정용진의 동생. 엄마가 누구야? 이명이야. 아빠가 바로 신세계의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네,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좋은 경험, 좋은 거 많이 해봤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편하게 쉽게 생각하자면 분더샵은 재벌집 딸이 만든 취향이 있는 셀렉트 숍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옷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분더샵을 종종 가는데 분더샵에 갈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되게 잘 나가고 세련되고 집에 가면 신기한 거 많은 이거 뭐예요? 하는 그런 신기한 거 많이 가진 언니의 옷장을 열어보는 기분으로 저는 분더샵을 가요. 항상 갈 때마다 저도 거기에서 몰랐던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알려지지 않은 디자이너들의 어떤 작품 같은 옷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천편일률적인 그리고 수없이 많이 봐왔던 그런 의상을 보는 것보다 재미있어요. 흥미로워요. 그래서 한번 제가 분더샵에서 구매했던 옷들 보여드릴게요.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각할 거야. 완전 분더샵스럽다. 분더샵에서 샀겠는데? 싶을 거예요. 이런 컬러나 이런 패턴의 옷을 보면은 셀렉숍에서 샀겠네 싶은 옷들이거든요, 딱? 그런 옷들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튤립축제에 가면은 알록달록 꽃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꽃들에 제가 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화사한 컬러의 니트를 골랐어요. 귀엽고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꽃이 예쁘게 핀 그 들판을 뛰어가는 한 마리 타조처럼 이 바람이 또 불면 이게 살랑살랑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난 재밌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이 니트는 살이 다 비칠 정도로 아주 얇은 니트예요. 그리고 땀이 묻어도 금방 흡수가 되고 마를 것처럼 시원시원한 소재고요. 이 소재는 레이온. 레이온과 나일론으로 합쳐진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소재예요. 그래서 구김이 거의 잘 안 가고요. 옷이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니트 같은 경우는 물빨래 하셔도 괜찮거든요. 꼭 드라이 하지 않아도 물빨래로 가볍게 손으로 조물조물 빨아주면 오랫동안 입을 수가 있어요. 얘 타조털은 100% 타조털이에요. 그래서 타조털 같은 경우도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될까요, 언니? 걱정되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비도 맞고 물에서 샤워도 하는 타조와 같은 타조털이기 때문에 얘도 물이 닿아도 돼요. 그치만 이제 오랫동안 물이 닿아서는 안 되고 금방 넣었다가 빨리 털어서 말려주는 걸로 하면은 얼마든지 쉽게 세탁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니트 같은 경우는 또 보관법이 되게 중요한데 방송을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옷걸이에 걸었지만 절대!
걸어서는 안 돼요. 니트는 섬유가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슬렁슬렁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다가는 점점 처져요. 중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니트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면 반드시 접어서 눕히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자연에 털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만약에 다른 옷을 올리면 이 풍성함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독으로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혹은 제일 윗칸에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셨죠? 여러분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그리고 여러분 니트는 절대 철 다리미로 다리면 안 돼요. 특히 얘는 나일론이었잖아요. 비닐로 같은 소재인 거예요. 그렇게 얘가 뜨거운 열이 닿으면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철 다리미를 대면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거! 스팀으로 해주셔야 돼요. 정말 옷을 사랑하는 분들은 꼭 사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얘가 꿀렁꿀렁 되죠? 마이크에 대고 있어. 조금 후에 이게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거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뜨거운 바람으로 가끔 얼굴도 스팀 해주고요. 이게 이걸 피부에 바로 닿으면 뜨겁잖아.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과 스팀기의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하지 말고요. 약간 거리를 두면은 이 열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옷이 펴지거든요. 어우, 깨끗하게 펴졌어. 짠! 스팀을 할 때는 이 타조 털은 제가 스팀을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습기가 차면은 얘가 정말 동물 털,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쓸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최대한 스팀이 안 가는 쪽으로 하고 이 겉에만 스팀을 했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하울을 하거나 겟레디 위드미를 하면서 옷을 보여드릴 때 제가 간간히 세탁하는 방법이나 드라이하는 방법 혹은 뭐 다림질하는 방법들, 보관하는 방법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보실 때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주세요. 아셨죠? 너무 좋지 않아? 언니? 마음에 들지? 이런 언니가 어딨어. 이런 거는 진짜 돈 주고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어. 샤넬, 뭐 디올, 에르메스 이런 건 뭐 솔직히 내가 눈 감고도 넘버를 다 외울 정도로 다 아는데 분더샵에 가면 사실 모르는 브랜드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려고 사실 뭐 분더샵에 가는 거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몰랐던 브랜드들을 발굴해내는 재미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정말 처음 보는 낯선 브랜드여가지고 솔직히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더샵에 가시면요, 여러분. 저처럼 모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직원분께 이거 어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이제 브랜드 스토리들을 보통 알려주세요. 디자이너의 스토리에 대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마르케스 알메이다라는 브랜드예요. 마르케스 옆에 보면 다시가 있는데 이 다시의 의미는 엔드였어요. 엔드. 마르케스라는 친구랑 알메이다라는 친구가 같이 만든 브랜드였던 거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칠판을 갖고 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르케스 알메이다라는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실 너무 부러워요. 저도 같은 묻어가자면 같은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LVMH라는 회사에서 하는 패션 콘테스트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패션 대회에서 수상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언니 LVMH가 뭔데? 그게 뭐예요? 거기서 뭐 수상하면 뭐 좋아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LVMH 뜻이 무엇이냐? LV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합니다. 루이비통의 줄임말 LVM. 여기서 M은 모엣. 모엣쌍둥의 모엣. 아시죠? 모엣쌍둥 샴페인 여러분. H는 뭐냐면 헤넷이에요. 술. 꼬냑의 대표, 꼬냑 중에 아주 럭셔리한 술 중에 하나죠. 헤넷이에서 루이비통 플러스 모에 플러스 헤넷이 걔네 회사에서 뽑은 수상자랑 엄청 대단하잖아요. 근데 루이비통, 모에, 헤넷이 뭐 그거 가지고 언니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바로 LVMH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자그마치 70개가 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냐?
이건 좀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 다 읊어볼게. 루이비통, 로에베, 셀린느, 겐조, 도나카란, 지방시, 마크 제이콥스, 펜디까지. 펜디까지! 바로 다 LVMH 거예요. 그러면 LVMH에서 상을 받았다는 거는 엔간히 띄워주겠어? 장난 아니겠지? 팍팍 밀어주겠죠? 부럽다, 정말!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이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자유분방함이 매력적인 디자이너들인 것 같아요. 니트에 이런 타조털을 붙여가지고 뭔가 자유분방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제가 에버랜드 운에 가서 뛰어놀 때 되게 저의 자유분방함을 제대로 표현해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컬러도 아주 쨍한 노란색이라서 사실 오늘 제가 네일 컬러도 이렇게 니트에 맞춰서 옐로우로 이 니트가 되게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되게 입는 사람을 배려해줬어.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원래는 시스루잖아요. 시스루라서 좀 살이 비쳐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교묘하게 가슴 부분에 털이 이렇게 배치됨으로써 우리의 쭈쭈 포인트를 아주 교묘하게 가려주는 배려 돋는 아이들이에요. 속옷은 제가 얼마 전에 속옷 타올 했죠? 이런 경우에는 유니클로의 심리스를 입어주시면 딱 좋습니다. 짠! 제가 타조털 자유분방 니트로 갈아입었습니다. 촉감은 되게 까끌거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천연 섬유가 아니라 네온 나일론이 좀 섞여가지고 느낌은 약간 거친 느낌인데 약간 때밀이 타올 있지? 이태리 타올. 약간 때타올 느낌이 나요. 그렇지만 그래서 좀 뭔가 끈적이지 않고 훨씬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옷이 시스루라서 지금 제가 마이크 선이 살짝 비쳐요. 그 정도로 시스루고요. 그치만 아까 말했듯이 기특하게 이 쭈쭈 포인트를 싹 교묘하게 가려준 이 털. 그래서 속옷은 거의 노출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이게 니트가 시스루이기 때문에 속옷은 꼭 스킨톤으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장식이 없고 레이스가 없는 그냥 솔리드한 유니클로의 심리스 속옷 같은 걸 입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네이비 색깔 정장 바지하고 지금 살짝 잠깐 매칭을 해봤는데 지금 약간 핏은 약간 넉넉해요. 그러니까 딱 붙는 스타일이 아니라 살짝 루즈한 핏이고 지금은 정장 바지랑 같이 입어서 팔을 일부러 걷었어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걷으면 되게 일 잘하는 언니 느낌 나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 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되게 뭔가 소녀 같은 느낌 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두 번, 세 번 삼키는 스타일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일 때는 약간 팔을 길게 빼서 약간 손톱이 보일랑 말랑 약간 거북이처럼 나도 수줍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다! 제가 하의를 이제 어떤 걸로 골라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자유분방한 이 니트를 포인트로 주고 약간 바지를 좀 기본으로 가서 약간 상의에 포인트를 착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꽃들이 막 만개하는 자유의 공원으로 가는 거잖아. 에버랜드. 모험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스커트를 하나 챙겨왔습니다. 짠! 너무 예쁘죠? 크리스토퍼 케인이라는 영국 디자이너의 제품이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분더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테크 무늬가 한 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알록달록 마치 화단에 있는 꽃처럼 꽃밭! 레드도 있고 퍼플도 있고 블랙도 있고요. 거기에 모자라 플라워 프린트들이 쫙 있어요.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색종이를 막 잘라서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니트도 되게 장난스럽잖아, 사실. 이 장난기가 더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크리스토퍼 케인이라는 디자이너와 마르케스 알메이다라는 디자이너는 너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었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약간 장난스러운 걸 좋아한다. 규칙적인 것을 안 좋아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디자이너의 브랜드를 두 개를 같이 입었을 때는 마치 한 몸처럼 매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정말 이거 입으면 예뻐, 이거 입으면 소개팅에서 무조건 성공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옷 하나에 인생이 걸려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더 알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약간 상큼하고 장난기 가득하고 좀 위트 있는 옷을 입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팔은 반드시 내려줄 것.
가방에 지난번에 보셨죠? 라벤더 컬러. 지금 스커트에 보라색 컬러가 섞여 있어서 제가 오늘은 디올의 레이디백을 크로스로 멜 거고요. 팔은 반드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절대 이 느낌 아니에요. 이건 너무 뭔가 싸우러 가는 느낌이니까 팔을 수줍게 할 거고요. 토드백이나 숄더백은 내 손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니까 제 손의 자유를 위해서 디올의 레이디백을 크로스로 이렇게 매줄 거예요. 귀걸이는 미리 했는데요. 디올의 참이 골드이기 때문에 귀걸이도 골드로 깔맞춤을 했어요. 볼 장식에는 진주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손톱에도 오늘 진주 반지를 꼈어요. 신발은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뮬 슬리퍼를 골랐어요. 왜냐면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 아파가지고 괜히 짜증나니까 친구가 무슨 말 해도 막 확 짜증난다? 그래서 절대로 불편한 신발을 신고 가서는 안 돼요. 아니 앞부분을 봤을 때는 로퍼지만 단정한 느낌이지만 뒤를 봤을 때는 시원하게 트여있는 슬리퍼와 로퍼의 어떤 합작? 이거 근데 신발 진짜 편하다. 진짜 미친 듯이 편해. 진짜 많이 걸었는데 오늘 신발 초이스 완전 좋았어. 그럼 저는 이제 에버랜드에 가서 수줍은 소녀처럼 놀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에버랜드 왔어요! 에버랜드. 머리띠를 고를 때는 큰 거를 골라야지 얼굴이 작아 보여. 얼굴이 작아 보이는 머리띠. 아 이거 너무 티안. 이거 괜찮아? 오케이. 골랐어. 오늘 노란색으로 완전 깔맞춤. 아 여기 아까 누가 그랬어. 그냥 하트 젤리 팝콘이 맛있다고 저건가? 나도 사 먹고 싶다. 어깨 너무 많네. 아 그거 주세요. 하트 큰 거, 큰 거, 큰 거. 여기에 이렇게 하트 젤리가 있. 근데 마케팅 잘하네. 머리띠 어디서 샀어? 저기 많이 샀는데. 어 그래? 너도 있잖아. 하트 젤리를 먹어야 돼. 머리띠 어디서 샀어요? 생맥주야 소세지. 최고였어. 아 진짜 최고. 저는 되게 이렇게 만세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탔어요. 뭐 이까지 거. 이 정도 뭐 너무 시시했어. 부끄러워. 여러분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